나는 솔로 20기 현숙, 그녀는 와인 독서 모임에 관련해서 폭로가 있었죠. 이런 와중에 결국 그녀가 직접 해명을 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녀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0기 현숙입니다. 우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 죄송하지만 지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사실화가 됨을 제보받아 정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많은 고민 끝에 본 글을 올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전문직 모임을 주최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저의 지인들과 진행한 모임입니다. 두 번째, 저는 서울대 커뮤니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첫 인상 선택 때 와인 오픈 못하는 척 한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 5시간, 6시간가량 밖에 서 있었고 꽃다발이 물에 젖어 있어 손이 다 얼었고 해당 오픈어는 처음 다뤄보아 발생한 에피소드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영식과 현숙이 현실 커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증거 사진이 올라왔는데 5월 12일에 교토여행을 간 현숙, 5월 12일에 교토여행을 간 영식, 둘이 여행을 간 장소 그리고 여행을 간 날짜가 같다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현숙이 착하네, 본인이 잘못한 일도 아닌 걸로 해명하는데도 꼬투리 잡힐까봐 무서워서 조심조심 사악까지 가며 글 쓴 거 봐라. 전문직 와인 독서 모임이 서울대 커뮤니티 모집이 아니라 지인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인 듯 애초에 그 와인 독서 모임에 참여한 지인이나 전에 들었던 사람으로부터 알려진 걸 테니 방송 후에 약간의 와전이야 있을 수 있고 그보다 커뮤니티랑 DC 안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느낌 진짠진 모르겠고. 저렇게 모임 활동 많이 나간 여자인데 저 나이 먹고 실무 간 거면 위험해 보인다. 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